예. 우리 사법부는 오욕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정권의 코드에 맞춰서 심지어 사법살인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사법 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온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판결들을 통해서 재심 등의 판결들을 통해서 명예회복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유서대필 조작 사건 잘 알고 계시지요? 네, 들은 바 있습니다. 예. 최근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는데요. 법원은 국가와 감정인의 책임만을 인정하고 당시 수사 책임 검사들의 불법 폐기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당시의 검사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수사 목록에서 배제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까지 가담을 하였는데 모두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역사 안에서는 국민들의 판단에서는 유죄입니다. 그 검사들, 수사에 관여한 모든 검사들은 유죄입니다. 강신욱, 신상규, 송명석, 안종택, 남기춘, 임철, 곽상도, 윤성만, 박경순 검사 등 관여 검사들은 모두 역사적으로 유죄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사법부는 스스로를 반성하지 못했습니다. 반성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현재 투병 중에 있습니다. 다시 돌려서 살수 없는 삶을 허망하게 보냈습니다. 허망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관여했던 가해자들은 승승장구, 예, 국회의원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저 청와대 민정수석할 때 그때도 유서대필 사건 관련해서 해명하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한 내용이 제가 한한달 정도인가 그 수사팀에 이제 들어가서 일부 참고인을 조사하고 하는 이런 일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이제 저는 그 사건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사건 내용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어떤 경로를 거쳐서 수사팀에서 그 했는지 또 공소유지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도 신문 보고 알았지 자세한 내용을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또 민사소송의 또 당사자도 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그 민주당 의원 이재정 의원께서 유서대필 사건으로 제가 유죄인 사람이 유죄라고 얘기를 하네요. 국회의원에 대해서 청문회장에 와 있다. 생중계되는 TV 앞에서 이런 모욕적인 얘기를 하려면은 상대방이 어떤 일을 했는지 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고 이런 얘기를 해야지 상대방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뭉뚱거려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무식한 게 자랑이 아닙니다. 사과하시기 바랍니다.